소화제를 찾아 한 달임에 달려간 약구. 예, 안녕하세요. 배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요. 체했나봐요. 예. 소화제 좀 주세요. 아, 그러세요? 급하게 약을 뜯고 속을 편하게 해주는 우유랑 약을 먹으려는데. 어, 잠시만요. 어, 왜요? 어, 지금 우유하고 약 드시는 거예요? 네. 어, 그러시면 안 되죠. 약사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소화제도 그렇지만 만약에 다른 약들 같은 경우에는 우유하고 먹으면은 아예 흡수가 잘 안 되거나 뭐 다른 부작용이 생기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약은 항상 물하고 함께 먹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아, 약은 물이 아닌 음료수와 먹으면 위험하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아,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감사합니다. 예. 쓰레기가 되는 포장지는 버리고 약은 챙겨야지. 어, 지금 겁 포장지를 그렇게 막 버리시면 안 되죠. 아니 또 왜요? 왜요 또? 예, 이게 약은 유효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약이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또 어떤 데 쓰는 약인지 다 적혀져 있어요. 또 약에 대한 주의사항도 다 적혀 있고. 약의 유효기간이란 처음 약물의 효과를 100%라고 할 때 점점 소실되어 90%까지 유지되는 기간. 약 포장지에 적힌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포장을 벗긴 알약이나 뚜껑을 개봉한 시럽은 일주일 이상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고요. 연고는 개봉 후 6개월 이내, 안약은 개봉 후 1개월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보통 안약도 뭐 한두 번 사용하고 알약 같은 경우도 한두 알 먹고서 그냥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사용 기간 같은 거 꾸준히 확인한 다음에 지난 건 다 버려야겠어요. 특히 이제 약들을 집에서 보관하실 경우가 많은데요. 약을 보관하실 때는 습기가 차지 않고 건조한 곳, 그리고 햇빛이 들지 않는 차광된 곳, 그리고 이제 너무 덥지 않은 곳에 보관하시는 게 약의 변질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레카! 우리들은 마트에서 과자를 사 먹고 간편한 즉석식품을 먹기도 하죠. 지금 우리에게 이런 당연한 것들에도 사실 식품 포장 속 과학의 공이 크다고 해요. 봉지 과자만 해도 그래요. 봉지 속 질소는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과자의 기름은 산소와 만나면 산화 반응을 일으켜 과자의 맛과 색이 변하게 되는데, 비활성 기체인 질소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오랫동안 과자의 맛과 색을 유지시켜주죠. 또한 과자의 부서짐을 방지하기도 하고요. 편하게 전자레인지에 데워먹는 즉석밥에 일회용 용기와 뚜껑은 식품의 무해한 특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는데, 100도가 넘는 온도에서도 성분과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죠. 이 때문에 용기는 전자레인지와 끓는 물에서 조리가 가능한 거예요. 용기를 얇게 만들고 또 제조하는 과정에서 열이나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또 소비자들이 조리하는 과정에서도 안전하게 뒤틀리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들이 있는데요. 이것들도 각의 모양이라든지 개수 같은 것들도 수십 번,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각을 찾아낸 게 현재 용기입니다. 뚜껑으로 쓰이는 비닐도 평범하게 보이지만 무려 4겹으로 이루어져 용기와 바로 밀착돼 있죠. 중간의 특수층은 산소를 차단해 완전 밀봉 상태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특수 용기로 인해 즉석밥이 상온에서도 부패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즉석밥은 상온에서 6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다고 하죠. 한국인의 대표 음식인 김치. 이 김치를 포장하는 용기에도 숨은 과학이 들어있대요. 사각형 김치 박스 용기는 특허를 받은 김장도 원리를 응용한 포장 시스템으로, 포장 윗면 뚜껑 안에 누름판을 사용해 김치 양념이 더욱 깊게 배면서 변색, 탈색 및 곰팡이 발생을 방지했대요. 특히 김장도 원리는 별도 가스 흡착제가 필요 없으며 외부 공기와의 원활한 가스 순환으로 김치가 아삭하게 살아있다고 해요. 유레카!
세계 최초로 혈관 치료용 마이크로 로봇을 개발해 실험에 성공하는 등 전남대 로봇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의료용 로봇은 가히 혁신적입니다. 화면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작은 물체가 바로 마이크로 로봇인데요. 직경 1mm, 길이 10mm의 실물입니다. 정말 작죠? 이 마이크로 로봇은 주사기에 넣어서 인체 혈관 속에 삽입됩니다. 인체에 삽입된 마이크로 로봇의 위치, 어떻게 확인할까요? 연구팀은 이를 위해 혈관 지도형 내비게이션 시스템까지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혈관 속에서도 마이크로 로봇을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는 전자기장 구동 시스템을 제작했는데요. 이로써 의사가 직접 마이크로 로봇을 조종해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방식입니다. 작은 전구 모양으로 깜빡깜빡 불을 밝히는 이것은 뭘까요? 바로 체외 무선 조종 캡슐 내시경 로봇입니다. 지름 8mm, 길이 18mm로 100원짜리 동전보다도 더 작은 크기죠. 체외 무선 조종 캡슐 내시경 로봇은 체외에서 무선 조종으로 위와 소장, 대장을 이동하면서 병변을 찾아낼 수 있는 마이크로 로봇입니다. 알약 정도 크기의 캡슐을 삼키면 체외에서 원하는 장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진단하고 약물을 주입할 수도 있는 기능을 갖추었죠. 이 밖에도 혈관으로 주입한 박테리아 로봇이 항암체가 된 초음이세 약물통을 밀고 암 조직으로 이동해 약물을 주입하는 박테리오봇 역시 첨단 마이크로 로봇이고요. 골절 정복 수술 로봇, 상지 재활 치료 케이블 로봇, 영상 유도 단일 경로 뇌종양 수술 로봇 등 전남대 로봇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의료용 로봇의 개발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레카! 올봄 극심했던 미세먼지와 스마트폰과 컴퓨터 모니터를 장시간 보는 현대인들의 특성상 안구건조증은 참 흔한 병이 됐는데요. 안구건조증이란 눈물이 부족하거나 쉽게 증발해 안구 표면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자극을 느끼는 눈질환입니다. 눈을 보호하는 눈물막은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3개의 눈물층에 문제가 생기면 이물감이 느껴지는 것은 물론 잦은 충혈까지 동반해 극심한 눈의 피로를 느끼게 되는데요. 하지만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안구건조증을 방치하면 엄청난 질병을 부를 수 있습니다. 눈물이 부족하면 우리 눈은 세균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으로 변해 세균성 결막염으로 이어지거나 각막이 손상돼 영구적인 시력 저하를 부르고 최악의 경우 실명이 올 수도 있습니다. 코 주위의 얼굴뼈 속 빈 공간인 부비동에 염증이 생겨 코가 막히고 누런 콧물을 흘리게 되는 축농증. 감기인 줄 알고 오래 방치해두면 눈 주변 뼈나 뇌막까지 염증이 번져 엄청난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최근 가족이 담배를 피면 아이의 간접흡연으로 축농증 발생 확률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 발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의 경우 코가 막혀 입으로 숨쉬는 습관을 갖게 되면 성장 과정에서 얼굴이 길어지는 안면 변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얼굴에 생긴 염증이 눈 주위의 정맥을 따라 머릿속으로 들어가 해면 정맥 동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축농증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절한 실내 습도를 유지해 코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속의 세균이 증가하면서 생성된 치태가 독성을 유발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치주질환. 최근 미국 뉴욕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치주질환이 암이나 치매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원래 건강한 사람이라도 구강에는 700여 종의 세균, 약 2억 마리가 살고 있는데요. 치주질환이 있으면 혈류의 염증성 인자가 증가해 암세포의 증식을 활발하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나 조심해야 할 사람은 임산부인데요. 미국의 한 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치주질환이 있는 임산부의 조산화 출산율은 치주질환이 없는 산모에 비해 10배나 높았는데요.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입속 세균이 혈관을 타고 흘러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산 후에도 엄마에게 충치가 있으면 아이도 일찍부터 충치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충치균인 뮤탄스균은 식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유수유나 음식을 함께 먹고 뽀뽀를 하는 과정에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임신 중에도 출산 후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의 건강을 위해 부모의 치아 건강 관리는 필수겠죠. 유레카! 방수는 비단 의복이나 신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를 물에 넣고도 통화가 가능하고 수조에 휴대전화를 빠뜨려도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방수 기술이 발달되며 물과는 절대 친해질 수 없을 것 같던 IT 기기들도 강력한 방수 아이템으로 변화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것은 바로 방수 텔레비전인데요. 위에 특수 섬유를 입히는 방수 원단과는 달리 방수 텔레비전은 주방용 밀폐 용기처럼 방수를 위한 조립의 개념으로 물이 들어갈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반 텔레비전의 경우 에너지를 빛으로 바꿔야 해서 많은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을 배출하는 많은 구멍이 필요한데요. 방수 텔레비전의 경우 완전 밀폐를 통해 구멍 하나 없이 자체적으로 열을 식힐 수 있어 완전히 물에 담가도 30분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이제 힘든 하루를 마치고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고 텔레비전을 시청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완전 밀폐법 외에도 방수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뿌리기만 해도 방수가 되는 스프레이가 등장했는데요. 방수 스프레이를 뿌린 운동화에 초코 시럽을 뿌리니 표면에 묻지 않고 그대로 흘러내립니다. 또 휴대전화에도 뿌려만 주면 특수 코팅이 되어 잠깐 정도는 물에 담갔다 빼도 전원이 죽지 않는데요. 나노 기술을 이용한 방수 스프레이는 물이 흡수되는 모든 물질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24시간 정도 건조하면 되는데요. 그 시간 동안 나노 입자가 물질로 침투해 아주 작은 두께로 재질의 표면에 나노 코팅을 입힙니다. 그래서 물을 뿌려도 스며들지 않는 거죠. 유레카! 예로부터 물조피로 유명한 전라북도 순창엔 사계절 변함없이 따뜻한 온천수가 흐르는데요. 유독 특별한 성분이 많아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수소가 나오는 온천입니다. 비밀은 바로 수소? 한국의 좋은 물로도 선정된 순창의 온천수엔 수소가 풍부하다는데요. 그 효과는 어떨까요? 순창 온천수는 일반수에 비해 수소 농도가 높아서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탁월합니다. 몸속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수소가 많은 순창 음용수. 여기에 나노버블 특허 기술을 도입해 특별한 물을 개발했는데요. 그 원리는 물속에 초미세한 나노 크기의 버블을 생성해 수소를 주입하는 원리입니다. 나노버블 기술로 수소가 한층 더 풍부해진 수소수. 다른 물에 비해 수소가 얼마나 많은지 직접 실험했는데요. 일반 생수와 수돗물, 순창 온천수와 비교했을 때 나노버블수의 수소량은 어느 정도인지 직접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극명하게 높았는데요. 활성산소는 수소를 통해서 가장 안전한 상태, 우리 몸에 해를 주지 않는, 독성을 갖지 않는 상태로 중화가 되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는 수소가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 관광지 특구인 제주도에는 무려 3만여 마리의 어류가 3년 동안 나노버블수를 먹고 자란다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사료에 수소수를 섞는 것. 효과는요? 면역력이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질병에도 강해진 것 같고 기존에 양식했던 것보다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특별한 곳에 활력소로 애용되고 있는 나노버블 수소수. 이제는 온몸에 바르기까지 한다는데요. 과연 어떤 곳? 나노버블 수소수가 들어간 곳은 바로 컬러 테라피 화장품.
다양한 색으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테라피 오일의 원료뿐만 아니라 스파 그리고 피부 관리까지 뛰어난 효과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오일보다 흡수도 빠를 뿐더러 성분의 침투력을 진피층까지 도와주는 그런 특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노화 방지의 특효인 나노버블 수소수에 팩을 적셔 얼굴에도 영양분 듬뿍 공급. 안색이 굉장히 환해지고요. 확실히 개운한 것 같아요. 유레카! 잊혀지고 있는 우리의 전통 요가. 그 흔적이 남은 곳은 없을까? 해발 800m 고지의 지리산 청학동. 이곳에선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 놀이방, 유치원이 따로 없는 이곳에선 유아기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또래와 어울려 놀고 어른들로부터 인성 교육을 받는 것이다. 핵가족화된 도시와 달리 3대, 4대가 같이 사는 청학동에선 아이의 부모와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이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 아이의 부모가 일할 때 할머니는 포대기로 아이를 업고 동네 마실을 나선다. 할머니는 동물이며 식물 같은 주변 자연과 볼거리를 아이에게 가르쳐준다. 아이도 늘 그랬듯 할머니 등에 편안히 업혀있다. 지금 아이에겐 엄마와 할머니의 존재가 같기 때문에 정서적 빈곤감은 전혀 없다. 일과가 끝난 밤이 되면 엄마들은 아이와 같이 시간을 보낸다. 지금 엄마들이 하고 있는 건 우리가 어렸을 적 흔히 하던 단동 10분이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보고 배운 그대로 아이에게 가르쳐주는데 우리의 전통 놀이이자 교육 방법이다. 보통 이제 서양의 놀이들은 아이하고 엄마 혹은 아이하고 친구가 놀 때도 중간에 어떤 장난감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노는데 우리나라 단동 10분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을 맞대서 놀고 놀 수 있는 놀이들이 대부분이죠. 곤지곤지는 건곤감리의 곤, 즉 땅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두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잼잼은 버리는 것의 철학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서마서마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방법을 터득하라는 의미다. 단동 10분의 10가지 동작은 아이의 손에 자극을 주는 동작이 많은데 이 자극은 뇌에 전달돼 성장과 발달이 되도록 도움을 준다. 유레카! 날고 싶은 인류의 욕망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과학자들이 날기 위해 수없이 많은 도전을 했는데요. 그 결과 1903년 드디어 미국의 라이트 형제에 의해 인류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합니다. 라이트 형제의 플라이어 1호는 가솔린 엔진 한 대로 두 개의 프로펠러를 돌리는 형식이었는데요. 이 엔진은 당시의 자동차용 엔진을 개조한 형태로 요즘의 최신 엔진보다 마력당 무게가 10배 이상 무거운 저급 엔진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비행에 성공한 이후 인류는 더 오래, 더 빠르게 나는 비행기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비행기 형태는 발전했으나 비행기 추진장치는 1920년대 말까지도 프로펠러에 머물러 있었고 속도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트 엔진의 개발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제트 엔진의 원리는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에 타서 노를 젓게 되면은 물이 뒤로 가는 그 반작용으로 배가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입니다. 영국에서는 위틀리, 독일에서는 폰 오하인이라는 발명가가 제트엔진을 개발하게 돼서 1939년 세계 최초로 제트엔진을 장착한 항공기가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항공기 발달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 제트엔진은 다량의 가스를 고속으로 분사하여 추력을 얻는 방식인데요. 공기 중의 산소를 이용해 연료를 연소시키기 때문에 공기가 있는 대기권 내에서만 비행할 수 있는 엔진입니다. 그중 터보 제트 엔진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트 엔진인데요. 흡입구를 통해 유입된 공기가 압축기를 거쳐 고압으로 압축된 뒤 연료와 혼합되어 연소되면 연소가스에 의해 터빈이 고속 회전합니다. 터빈을 통과한 가스는 배기 노즐을 통해 뒤쪽으로 분사되는데요. 이때 연소가스는 흡입구 쪽의 공기보다 압력이 커지고 그 차이만큼 추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930년대에 등장한 제트 엔진은 당시에는 군사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현재는 민간 항공기의 필수 부품이 되고 있는데요. 음속을 넘어 음속의 6배 이상으로 비행할 수 있는 극초음속 제트 엔진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트 엔진의 등장으로 인류의 오랜 꿈인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는 인간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트 엔진은 1939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이후 현재까지 8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트 엔진도 대형화되었고 항공기도 대형화되었으며 그 속도도 초음속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모든 인류는 원하고자 하는 곳에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전 세계의 일일 생활권화 되는데 제트 엔진이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레카! 자동화 시스템이 발달한 요즘 생필품이나 식료품은 물론 책이나 차량 등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각 제품의 정보를 담고 있는 바코드입니다. 막대 모양으로 생긴 부호라는 뜻의 바코드는 굵기가 서로 다른 검은색과 흰색의 막대가 섞여 늘어서 있는 모양인데요. 1940년대 후반 미국에서 개발돼 오늘날 전 산업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코드는 편의점이나 대형 할인마트 등에서 많은 양의 물건을 살 때 계산을 손쉽게 해주고 계산 오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바코드에도 수학이 숨어 있습니다. 바코드는 0과 1, 두 개의 숫자를 사용해 수를 나타내는 이진법 체계를 적용해 이를 검은색과 흰색의 막대로 표시하는데요. 바코드 인식기가 바코드 속 숫자를 읽어낼 때 검은색과 흰색의 빛의 반사도 차이를 이용해 각각을 0과 1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빛의 반사가 약한 검은색은 0으로, 빛의 반사가 강한 흰색은 1로 인식해 해당하는 수를 읽어내도록 한 것이죠. 바코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코드 아래 나열된 숫자들도 함께 보입니다. 이는 바코드 인식기가 오작동할 때 사람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도록 써둔 것인데요. 이 숫자에는 제품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바코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유럽의 국제표준 바코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표준형 바코드는 13자리 숫자, 30개의 줄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형 바코드의 처음 3자리는 국가번호로 우리나라는 880입니다. 다음 4자리는 제조업체 번호, 그 다음 5자리는 상품의 고유번호, 마지막 1자리는 체크번호입니다. 표준형 바코드가 길고 복잡해서
최근에는 단축형 바코드가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8자리 숫자, 22개의 줄무늬로 나타냅니다. 단축형 바코드 역시 첫 세 자리는 국가 번호, 다음 세 자리는 제조업체 번호, 다음 한 자리는 자체 상품 번호, 마지막 한 자리는 체크 번호입니다. 마지막 자리에 있는 숫자, 즉 체크 번호는 판독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앞에 숫자들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이 체크 번호를 구할 때 1차 방정식이 활용됩니다. 알고 싶은 체크 번호를 미지의 수 X로 둡니다. 홀수 번째 자릿수 앞에 짝수 번째 자릿수 앞에 3배를 더한 후 다시 X를 더하여 10의 배수가 되게 하는 X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체크 번호가 되는데요. 1차 방정식을 통해 구한 수는 9. 그러므로 이 제품의 체크 번호는 9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해진 체크번호를 통해 숫자가 잘못 읽히거나 인접한 숫자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 등 대부분의 오류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코드, 재미있는 수학을 발견하셨나요?